1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잡을 그만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침을 안 먹고 아, 닌텐도랑 플스를 할 수 있어요? 우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드 게임이 많아서 같이 이제 보드 게임 같이 하고요. 몇 년 먹었어요? 10년 먹었습니다. 10년 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십니까? 아, 저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교회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의 모퉁이돌 교회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퉁이돌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퉁이돌 교회는 허용석 목사님이 2014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5평으로 시작한 모퉁이돌 교회는 30평 교회를 지나 현재 105평의 교회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허용석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곧 오실 거예요. 아이들 데리러 오신 가정. 아, 차량 운영 가셨어요? 네. 이번에 여기 이전했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 이전한 거예요? 작년 6월에 했어요. 작년 6월에 이전한 거예요. 처음에 5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교회구나 하는데 약간 다른 게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이게 105평인가요? 그럼 이 건물은? 네, 106평. 이게 저희 교회 1주년 때부터 사진이 1주년부터 9주년까지 모퉁이돌 교회는 소문대로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먼저 모퉁이돌 교회는 청년과 청소년 중심의 교회로 성도 평균 연령이 약 21.5세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허용석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모퉁이돌 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개척 멤버로 참여했고 지금은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허용석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섬기던 부서의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돌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잡을 그만뒀어요. 태권도도 하고 맥도날드에서 돈 벌 수 있는 건 좀 했어요. 왜냐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16.5세였잖아요. 저희 교회는 신앙 1세대들이 거의 80, 90%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먹이고 무조건 놀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맥도날드 알바 그만하세요 하면서 사례비를 올려줬어요. 지금은 30에서 35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두가 다 11조를 해요. 언제나 환영해줬어요.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 혹은 4개월에 한 번씩 휴가로 나와서 너는 내 성도야, 우리의 교회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고 그래서 마치 집 같은 멀리 떨어진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 개척한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따라서 나오게 됐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부 올라가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중학교에서 고등부 올라가서 떠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니게 됐거든요. 와. 그래서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 개척이 뭔지 몰랐는데 약간 지원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보면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거의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많이 방황하고 막나니처럼 있었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삶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바뀌어지고 엄마 아빠들 안 된다 하는 거 삼촌도 되고 집에서 안 된다 해도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다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런 거 할래? 같이 해주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고마움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제 옆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부르면서 맛있는 걸 항상 사줬거든요.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도 계속 오게 되니까 말씀 듣고 그러다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목사님의 리더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고 또 케어해 주시고
각자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냥 그런 사랑이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의정부 하늘샘 교회와 비슷하게 다음 세대가 주중에도 편하게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교회 공간은 평일에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됩니다. 지역 아이들은 아지트에 와서 게임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아지트. 네, 아지트인데요. 전웅재 목사님 한국교회랑 좀 컨셉은 비슷한 건가요? 의정부에서 저게 되네? 저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한 청년의 헌신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아지트가 만들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라면을 매일 먹을 수 있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한 번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요, 라면이 돈이 없어서 요즘 못 먹는다?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들이 끓여주는 라면. 함께 먹는. 함께 거예요. 먹는 라면이 맛있는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침을 안 먹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아, 아침 안 먹고 왔다고 만들어준 거예요? 와. 아지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메뉴는 어떤 거예요? 컵라면은 짜장면이나 육개장이고요. 끓여 먹는 라면이고요. 그 간식, 그 젤리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아예 돈을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만화책도 있네요. 보드게임도 진짜 많네요. 네. 아, 닌텐도랑 플스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닌텐도 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역자님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네, 그리고 직원들 두 명 있어요. 모퉁이돌 교회는 여느 개척교회와 비슷합니다. 어린이 예배는 약 10여 명의 아이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 예배 분위기는 다른 개척교회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개척교회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 피자데이라고 11월 11일에 그거 때문에 왔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기서 주는 밥이 맛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맛있는 밥도 주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친절해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거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먹으러 나와요? 게임하러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와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네. 저희 마음 가짐을. 아~ 부모님은 교회 다니셔? 안 다니죠? 네. 근데 여기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해? 네, 반대 안 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대요. 아, 와, 여기는 선생님들도 같이 게임을 하네요. 어, 맞아요. 이거는 뭐야,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인데. 이게 매주 게임을 하세요? 우노 게임을? 우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드 게임이 많아서 같이 이제 보드 게임 같이 하고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이거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다 나와야 되잖아요. 모퉁이돌 교회는 주일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친정 어머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레시피로 끓인다는 김치찌개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전설의 김치찌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이제 끓여주셨거든요. 저희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주방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5평 때는 설거지하고 이런 거 화장실도 없었으니까 이제 집에서 끓여서 가지고 오면 이제 먹기만 하고 그대로 다 설거지해서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35평으로 이사 가면 설거지할 수 있게 싱크대는데 가스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집에서 끓이면 가지고 오고 했는데 저희가 이곳을 이전하면서는 여기서 다 끓일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수 받아서 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모퉁이돌 교회 김치찌개입니다. 몇 년 먹었어요? 10년 먹었습니다. 10년 먹었어요? 전 딱 두 달. 두 달 먹었어? 이걸 매주 끓이는 거예요? 네.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아, 사실 먹는 양보다도 더 많이 끓여요. 왜냐면 저희는 청년들이 많아서 자취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점심시간에 저희가 먹고 주일에 나머지는 다 포장하죠.
김치도 엄청 들어가겠는데요? 저희 그래서 매번 김장할 때 200포기씩 해요. 달걀도 그러면 몇 개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개 두 개. 두 판 하겠네, 두 판. 김치찌개, 계란후라이, 김은 청년들이 자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퉁이돌 교회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이지만 105평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를 품을 준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모퉁이돌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열매는 물론 제 아내를 만난 거였죠. 동네 누나였는데 눈도보니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막 결혼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1세대들이 결혼 정년기까지 딱 왔어요. 105평으로 이사 온 것도 그거예요. 30평 너무 좁아요. 잠옷실은 요거보다 더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진짜 다음 세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전에 교회는 중등부끼리 놀고 고등부끼리 놀고 초등부끼리 놀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랑 아이들이랑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 말고는. 근데 지금 모퉁이돌 교회는 아이들이랑 성인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아니 목사님 뭐 하십니까? 아, 저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요. 네, 이제 게임 다 했으니까. 모퉁이돌 교회는 우연히 전도하다가 만난 건물 주인이 내어준 5평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5평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30평으로 갔을 때도 사실 이런 마땅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가 4.7평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딱 보고 여기 평수가 얼만큼 되지 하고 쟀는데 4.7평이 딱 나와서 제가 혼자 울었어요. 물론 교회의 어떤 성공의 잣대가 교회가 평수, 성도의 숫자, 재정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투잡 3잡 하면서 어른들 없이 아이들끼리 이렇게 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모퉁이돌로 계속 쓰임받게 되길 응원합니다. 한국교회 왜 다음 세대들이 없냐라고 물어보면요, 어색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교사들이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도 다 하고 있고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킴이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그걸 조절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어요. 어린아이들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주인인데 애들은 왜 안 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만 모인 교회라도 분명히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돌파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진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다시 채워지고, 그 다음 세대들의 친구들이 다시 오고, 안 된다고 했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